공연하면 빠지지 않는 새 남자 DJ DOC가 지난 주말 야외 공연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실종일관 흥겨운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DJ DOC의 신나는 공연 현장으로 천은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아랫배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관객들이 래퍼 이하늘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야, 안 돼. 이렇게 지금 벌써 곤란해하던 이하늘 갑자기 팬들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합니다. 이 바지 벗은 것보다 더 시원한 노래가 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DJ IT! 순간 주위를 긴장시켰던 DOC가 선사하는 시원한 무대. 이곳은 서울 상암동의 서울 뮤직 페스티벌 공연 현장. 가도 10년이 가도 항상 이 자리에 있겠다는 노래 가사처럼 DJ DOC는 10년 전 결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무대 위를 뛰어다닙니다. 늘 정신없어 보이는 이들이지만 나름대로 역할 분담은 확실합니다. 래퍼인 이재용과 이하늘은 언제나 흥겨운 랩과 춤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보컬인 김창렬은 특유의 창법으로 DOC만의 색을 만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명곡 리멤버. 디오씨의 팬들은 결코 짧지 않은 랩을 모두 따라 부릅니다. 크게 솔직히 안 하죠. 관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팬클럽이 없고요. 네. 근데 팬 관리라는 것은 적어도 연예인이 돼서 자기 관리를 해야지 팬 관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관리를 안 하죠. 네, 저희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공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짜. 전혀 안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DOC의 팬들은 공연 내내 DOC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며 함께 발을 구릅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마음의 어떤 감사의 표시를 저희가 성의 표시를 하진 못했지만 진짜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대에 서는 것이라는 DJ DOC. 그들은 내년 초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공연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팬들에게 약속합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